하셔야 되나? 아... 그쪽 그런 게 있느냐? 빨간 회사에 제가 네. 8년을 근무를 했고요. 8천 정도. 연봉 8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젊은 여자랑 뭐 술자리를 갖거나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회식을 잡고 제가 진짜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진짜 술자리를 끌려 나가거나 약간 오늘 너 나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너 네. 승진시켜줄게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해외 영업을 했다 보니까 네. 거래처나 이제 출장 가서 좀 뭐 그런 분들이 출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대표님. 네네, 저는 왁싱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네, 지금. 아, 아내도 대표님. 네, 아, 대표님 시술 중이셔가지고. 아, 그러면 대표님이 두 분이신. 네. 오. 네, 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것도. 아, 그래요. 혹시 뭐, 자매신가요, 혹시? 네. 아, 자매, 아, 혹시. 저가 동생이고. 아, 동생이시고, 언니시고. 아내는 일단 지금 시술하고 계시니까 우리 동생분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방금 손님 뭐가 마주치지는 아 저는 전 남자는 잘 안 봐요. 예. 여자는 보는데 방금 나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전 남자는 잘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럼 동생분은 왁싱 쪽으로 하시는 네. 거고 여기가 이제 동생분이 작업하시는 네. 왁싱을 받는 곳이고 네. 여기는 또 이제 씻는 아, 샤워할 수, 오, 또 다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잠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뭔가 본인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니요, 그런 투명 아니. 아크릴은 아니지.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로 왁싱을 하는 네. 곳이잖아요. 예. 하필 인형인데, 인형이 코끼리가. 아, 왜 굳이, 아, 인형 우리가 동물이 되게 뭐 기린도 있고 뭐 사자, 호랑이, 강아지 되게 많은데 왜 하필 코끼리가 여기에. 아이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예. 그러게요 왜 코끼리가 아니 하필 코끼리 이런 말도 그런데 코끼리가 또 코가 많이 길어요 이게 보시면 정말요 코끼리가 기존 코끼리보다 제가 봤을 때 코가 훨씬 더 긴 그런 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의도를 하신 게 있으신 아니 근데 약간 그레이톤이어가지고 예. 약간 인형도 그렇게 좀 하자 했는데 그래서 코끼리를 넣은 건데 네 저희가 시술을 한 게 어 어때요? 좀 한 달 정도 해보시니까 뭐 저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습 네. 약간 깨끗해지는 아. 그런 경기 있었던데 깨끗해지는 게 네. 스스로가 약간 만족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이게 길거리 꽁초 뽑기 이런 거 있는데 주면 또 깨끗해지거든요. 네. 네. 그 한 달 동안에 뭐 진상 손님 이런 건 혹시 뭐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는데 네. 예약을 하실 때 네. 이제 퇴폐 쪽이라고 하시는 그쪽 그런 게 있느냐고 문의를 주신 분이 또 있지는 아 그러니까 혹시 약간 왁싱 끝나고 네. 이제 뭐 진정 때문에 네. 팩을 올려드린다거나 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오래 해주세요라고 돈을 더 드릴 테니 오래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단순하게 네. 그냥 오래 해달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 안에 아, 뭔가 내포되어 있는 네, 그거 내포되어 있는 형식적 아.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아 출발!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대표님 우리 제이윤 뷰티의 대표님 네. 오, 너무 민망한데? 카메라 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언니분이시죠? 어, 맞아요 맞아요 자윤이어서 네. 제이윤 뷰티고 아. 여동생이 효정이 네. 네. 아니 일단은 네. 되게 미녀세요. 아, 우리 동생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네네네. 되게 또 미녀셔가지고 쑥스럽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쑥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정은 안 하시는 아, 네, 아니에요. 네. 전혀 부정은 안 하시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팔로우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인들이 보내죠. 제가 보니까 뭐 항상 그 해시태그가 맞아요. 무슨 누구 고마워요 다 고마워 뭐 거의 본인들이 산 게 없을 정도로 동기들 뭐 친구들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고 가족들도 되게 개업식도 크게 열어주시고 진짜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았죠. 손님 맞이하시면서 네네. 손님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예. 하고 있어가지고 동생 친구분이신가요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어떤 거 하는 거죠 대표님 지금? 저희는 지금 다른 샵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예. 속눈썹 생장술이라고 어
숱이 너무 없거나 빠지시는 분들한테 예. 자체적으로 좀 속눈썹을 자라나게 하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좀 남 다른 것들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속눈썹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예. 이제 헤어 없으신 분들, 예. 머리 없으신 분들도 자라나게 하는. 그 농사를 치면 모내기 같은. 네. 맞아요. 그렇죠. 없는 숱에 이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시술 시간이 짧고 예.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서 예. 좀 요즘 떠오르는 좀 핫한 예. 예, 그런 시술입니다. 모내기 중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예. 앰플을 3제까지 예.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예. 바늘을 절대 쓰지 않고요. 어플리케이터로 좀 이거를 주입시켜주는. 이제 언니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회사 직장 생활인데 좀 남자들이 좀 많은 그런 좀 직장 생활했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이제 철강 회사예요. 철강 회사? 네네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철을 막 납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포스는 납땜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인두 들고 있는 느낌 같고 그런데 아무튼 철강 회사에 제가 네. 8년을 근무를 했고요. 8년 동안. 제가 최연소 입사자로 입사를 해서 예. 8년 동안 해외 영업 중국 쪽으로 이제 철을 수입하고 예. 수출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강 회사라는 거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거의 뭐 80% 정도.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철강 회사가 사실은 예. 또 약간 고연봉으로 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럼 고연봉 또 8년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또 일도 좀 네. 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새로운 도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또 이런 좀 생각을 좀 약간 욕심이랑 포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가지고만은 좀 더 뭔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겠다. 여기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최강에서 다니면서 중국 출장을 가면 예. 되게 제가 꾸미는 것들, 뭐 저의 뭐 미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중국 바이어들의 네. 되게 이뻐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내가 여기 썩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지금 철 냄새 맡으면서 내가 여기 지금 묶여있을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것도 약간 있었다라는 맞죠 그런 또 그런 생각이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이런 것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하다가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여기 지금 6층 건물이거든요. 네. 꼬마 빌딩 하나는 이제 가져야 하지 않나. 여기 꼬마라고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억 단위도 큰 거 한 장 더 넘어갈 거거든요. 아마 한 100억 이상은 좀 벌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네, 제가 또 이제 한번 중국 네. 큰 손을 그렇죠. 철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센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일도 그렇고 네. 직장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흔히 말하는 남초 회사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좀 젊은 남성분들이 조금 이성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죠. 사실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젊은 여자랑 뭐 술자리를 갖거나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회식을 잡고 제가 진짜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진짜 술자리를 끌려 나가거나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연차도 없고 아마 중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좀 힘듦이 있었고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참는 경우가 있었죠. 그 약간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오늘 너 나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너 네. 승진시켜줄게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아 그런 것까지는 없었죠. 그런 게 있었으면은 못 다녔을 것 같고 다행히 제 지인분들은 주변분들은 좋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가끔 거래처에서 왜냐면 제가 또 해외 영업을 했다 보니까 거래처나 이제 출장 가서 좀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셨죠. 그때는 제가 근데 왜 참았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했으면 좀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뭔가 너무 뭐랄까 젊은 마음에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마인드면 사실 아프리카 TV BJ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마인드면은 네. BJ 하셔도
웬만한 악플 보셔도 뭐 이렇게 좀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상 이거 자영업 할 거였으면 네. 한 번이나 지르고 올 걸. 아 그런 것도 있죠. 아 있죠. 그런 것도 더 있으시고. 네. 사실 지금 여기가 가로수길이잖아요. 네네. 근데 월세라던가 보증금 뭐 권리금 굉장히 좀 비쌀 거라고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다행인 건 예. 여동생이 딱 함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아무래도 둘이니까 부담이 좀 덜 하기도 하고요. 예. 저희 두 자매가 중국어를 또 잘하거든요. 따자하오. 네, 따자하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손님들이 좀 많은 곳을 구매를 하다가 신사역 가로수길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흔한 말로는 약간 네. 한 명만 걸려라 약간 요런 약간 그 한탕주의. 오늘 의상도 약간 그 중국 예전에 영화 천밀밀 보면은 약간 주인공이 약간 이런 화원쇼미 시소르소미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오늘 좀 약간 노리신. 아 아니요 아니요 동생이랑 커플이에요. 아 커플로 맞춰서 또 이렇게 입고 손님도 예쁘게 맞아야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누워 계신 분은 굉장히 이런 말 그런데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지금. 그렇죠. 입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아 가리고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 가게 인수하실 거라고. 이 가게를 인수하시면 저는 이제 그때는 네.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을 등기부 등본 뗐는데 본인 성함이 나오시면 그때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할 거니까요. 네네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월 매출 한 요 정도는 나오면은 그래도. 네, 사실 예. 이런 뷰티 시술은 손기술과 인건비가 정말 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제 기술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월 매출 그래도 한 3천에서 5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순수익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 정도를 지금 사실 소소하게 나중에 좀 저희가 아카데미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 저의 이제 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앰플 다 주입을 해가지고 금방 끝나네요, 되게. 이게 되게 간단한데 예. 효과가 정말 효과적이어가지고 예. 저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손님분은 어떻게 지금 좀 만족하시나요, 지금? 네, 지금 일단은 여기 눈썹 문신만 반영 받았는데 예.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지금 일부러 한다고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화장을 했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서 별도 잘 보고 살아있거든요. 너무 네. 좋아요. 아 진짜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서 자꾸 아프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진짜 너무 하나도 안 아프게 잘 됐어요. 이게 또 사람인지 모른다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갑자기 고통이 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밝혀주셔가지고 좋았어요. 또 훈훈하네요 이렇게 또. 진짜 되게 잘 되셨다 진짜로. 자연스럽잖아요. 응. 이 정도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뭐 페이스라던가 이런데 충분히 가능한 지금. 8년 차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연봉을 좀 오픈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 제가 네. 과장이었고요. 한 연봉 8천 정도. 연봉 8천? 네네네. 지금 나이가. 32살 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셨던 게 어느 시기죠? 그만둔 지는 한 8개월 전쯤? 그러면 31살 정도예요. 그럼 31살 때 네. 여성분께서 연봉 8천을 받는 회사를 다니셨는데 네. 그거를 때려치우고 나왔다는 것은 최소 나는 연봉 억을 벌어야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계산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제가 또 아무래도 영업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있었던 편이었죠. 이 보증금 뭐 권리금에서 꽤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약간 모은 돈을 거의 좀 약간 다. 그렇죠 그렇죠. 좀 근데 좀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열심히 모아놔서? 네 그래도 많은 투자를 했죠. 되게 제 공간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기도 썼고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좀 좋은 제품들을 하고 싶어서 아까 보시다시피 의자도 저런 전동 의자로 맞추고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많이 신경 썼다는 그 신경은 곧 돈. 돈이 많이 들어. 저희 왁싱, 예. 눈썹, 그 다음에 예. SMP라고 아까 말했던 두피 채우는 거, 예. 그리고 생장술, 이제 눈썹이랑 여기 속눈썹, 그 다음 헤어라인 고민이신 분들, 이제 탈모 고민이신 분들.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좀 이제 여기
제이윤 뷰티를 네. 좀 이렇게 좀 찾아오려면은 뭐 네. 네이버에도 지금 네. 제이윤 뷰티를 검색하면 나오고요. 인스타도 제이윤 뷰티를 검색하면 이제 그 전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찾아오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이윤 뷰티 네이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꼭 치셔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